네, 같이 코드를 좀 보겠습니다. 코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조금 이렇게 리셋 시켰어요. 다 리셋하고 다음에 IX 환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승과 같이 만들고 그런 다음에 여기 새로 만들어진 코드들을 좀 파일들 좀몇 가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파이낸셜 리포트라고 하는 이전에 우리가 봤던 파이낸셜 리포트입니다. 그죠? 그 파이낸셜 리포트에서 몇 가지 항목이 좀 추가되었습니다. 이전에 있던 게 요게 있었고 다 나머진 아래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새로 추가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복잡하게 얘기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금융공학을 전공하신 분이면 재미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아, 참고로 저는 금융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공학적으로 잘 알아요. 나름 잘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자, 크레딧 레이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기업의 신용등급이죠. 신용등급인데 이거는 우리가 아주 특별하게 고안한 신용등급 산출 기준을 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제품을 판매한다면 그 제품을 판매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모두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그 기업의 신용정보에 반영할 수가 있어요. 다른 시스템은 그게 불가능하지만 우리 수풀 아키텍처는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자, number of shares는 주식. 주식이죠. 주식의 수이고 그중에 총 발행 예정 주식을 다 포함한 겁니다. Number of shares issue는 발행한 주식의 숫자, 그리고 number of treasury stocks는 발행한 주식들 중에서 자기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숫자, 그리고 market capitalization은 주가총액입니다. 그리고 stock price는 주가이고 intrinsic value는 본질 가치, 내재 가치, fair, 다음에 rationally estimated fair market value는 intrinsic value와 스톡 프라이스 이두 가지를 참조해서 인트린직 밸류를 조정한 값 요게 페어 마켓 밸류 이거 데트 인트레스트 레이트는 그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율입니다.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데트 인트레스트 레이트는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요게 재무제표의 초간단 요약본이 될 거예요. 이러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파일을 이용합니다. 첫 번째는 FR Embed 1 Financial Report Embed 1, Financial Report Embed B예요. A와 B인데 A가 조금 더 간편한 방식. 요거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용이고. 그리고 밑에 요것은 대기업용으로. 대기업 또는 기업 집단. 두 개의 재무지표를 만들어내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A를 볼까요? A를 보시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간단해요. 중소기업입니다. Revenue Growth, Revenue Concentration, Revenue per Employee. 요거는 쉽죠. 직원 한 명당 벌어들인 수익입니다. 수입이지 수익이 아니에요. 그리고 Net Gross Profit Margin. 그러니까 대략적인 순익입니다.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그죠? 그리고 Operating Profit Margin. 경영 운영 그 기업이 주력 업종으로부터 벌어들인 돈, 요게 오퍼레이팅 프로핏 마진입니다.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운 좋게 로또에 맞아가지고 로또에 당첨돼서 돈을 벌어들였다. 요거는 오퍼레이팅 프로핏 마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넷 프로핏 마진은 뭐예요? 순수한 프로핏 마진. 요거는 세금도 제하고 이러저러한 별의별 사건들을 다 제한. 그래서 순수하게 벌어들인 돈이죠. 그러한 내용들 쭉쭉 해서 결국 리턴 온 에퀴티, 주식 1주당 얼마나 벌어들였느냐. 그죠? 이 기업이 주식을 100만 주를 발행했다. 그럼 100만 주를 이 기업이 벌어들인 넷 프로핏 마진을 100만 분의 1로 나눈 것이 리턴 온 에퀴티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부채 비율. 이 기업이 자본이 얼마이고 부채는 얼마인가 등등입니다. 자, 이러한 어떤 중소기업들. 중소기업들에게 적합한 재무지표죠. 이 재무지표를 우리가 파이낸셜 리포트에 삽입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기업용입니다. 대기업은 좀더 복잡하고 좀더 정교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을 구성을 쭉 하고 있어요. 대략 한 50개 정도의 항목에 따라서 이 재무지표를 구합니다. 이 재무지표들은 재무제표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서 밸런스 시트와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캐시 플로우, 현금 흐름표죠. 현금 흐름표 등으로부터 등에 기록되어 있는 계정들로부터
그러한 계정들의 정보를 가공해서 만들어지는 2차 정보들이에요. 요 2차 정보들을 이용해서 조금 전에 말씀봤던 파이낸셜 리포트의 요 부분들이 구성이 됩니다. 인트린직 밸류가 나와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는 걸 가정해서 혹시라도 요 금융공학적으로 재미있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요 내용들을 꼼꼼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내용도 우리가 또 코딩할 때 실제 코딩하는 과정을 설명드리지 않고 코드 결과물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코딩하는 과정은 재미가 금융공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또 터미널이 안 열리고 있네. 터미널 열어서 IS 환경입니다. 그래서 클리어하고 실제 어떻게 구성하는지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간단하게 볼게요. 상당히 코드 내용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수풀 구성을 했고 다음에 두 번째는 유저를 구성을 하고 유저를 구성했죠. 유저를 구성하는데 우리가 스토리를 하나 정해야겠죠. 어떤 스토리냐니까 스토리는 다 지우고 그냥 간단하게 홍길동이 토미 도시락 기업입니다. 인코퍼레이션 INC의 주식 일출을 누구로부터? 토미 도시락으로부터. 토미 도시락의 자사주죠. 토미의 자사주 일주를 구매하는 겁니다. 일주를 토미로부터 구매. 토미 도시락의 자사주식이라 할까요? 자사주 일주. 요겁니다. 요 과정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개입하고 다 만들었죠. 다음에 엔티티도 만들고 토미 엔티티 또 만들고 지금 곱팡은 한 역할이 없어요. 사실은 곱팡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전의 과정 여기까지 다 똑같습니다. 일단 뭐 필요 없는 부분 다 지우고 남겨둔 거 요것만 남겨뒀습니다. 자, 토미 엔터티 파이낸셜 리포트를 보죠. 리모트 뭐 넘버 오브 셰어홀더가 100만 주이고 마켓 캐피탈리제이션이 이러하고 스탁 프라이스가 이러하고 데트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이러하고 그다음에 넘버 오브 트레저리 스탁스. 트레저리 셰어홀더라고 했나요? 트레저리 스탁스라고 했나요? 파이낸셜 리포트 다시 한번 들어서 볼까요? 트레저리 넘버 오브 트레저리 스탁스라고 했군요. 그래서 하나 더 넣어주세요. 인트린직 밸류라고 number of treasury stocks가 인티즈죠. 인티즈로 뭐 10만 주가 있다. 이렇게 하죠. 10만 주의 자사수가 있습니다. 이 10만 주 한 주 있는 10만 주로부터 우리가 홍길동이 한 주를 구매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Tommy Entity의 treasury stock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게 그렇죠. 당연히 이걸 빼먹었네요. 넣고 자 그런 다음에 요거는 다시 넣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됐죠. 구성한 결과 보시면은 우리가 넣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debt interest rate는 이자율, 채권 이자율은 5.5로 할당을 한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 정보들이 number of shares 이만큼이고 number of shares 이수가 이러하고 그리고 treasury stock은 아쉽게도 number of treasury stocks가 nil로 되어 있네요. 왜냐니까 아마도 number of treasury stocks가 거기 안 들어가 있겠죠. 캐스터 인덱스에 안 들어가 있겠죠. 그죠? 이 부분도 넣어 놓으시죠. 그래서 다시 어디 갔나요? financial report 캐스터에 여기다 넣어 주겠습니다. 넣어 주고 recompile 넣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잘 들어갈 것 같아요. 자, 넣으면 number of 어디 있나요? number of treasury stock에서 10만 주가 좀 들어가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뭐 있으나 무수나 마찬가지인 것들인데 어쨌거나 있으니까 일단 적어놓죠. 그래서 각각의 밸런스 시트도 구성을 했고 다음에 크립토도 마찬가지에 지금 당장 그렇죠. 그리를 하려면 크립토 있어야겠죠? 넣어주고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스탁 마켓입니다. 마켓에서 아이템을 먼저 하나 구성을 합니다. 아이템은 토미 엔티티 프로덕트 아이디가 바로 토미 엔티티 아이디가 되죠. 그죠? 토미 엔티티 그 자체가 상품이란 말이에요. 스탁 프라이스는 이러하고 그리고 하나 더 넣어줘야겠죠. 넘버
of treasury stocks. 그래서 term end DFR의 number of treasury stocks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으면 제대로 들어갈 것이고 안 맞으면 제대로 안 들어가겠죠. 예, 제대로 맞게 들었네. 그 number of treasury stocks가 어디 있나요? inserted at 넣었고 price, product UUID, number of가 안 나와 있네. 그죠?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나와 있는 아이템에 지금 현재 number of treasury stocks 항목이 없단 말이네. 그러니까 이 부분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자, 이걸 다 넣어주기는 좀 그렇고 이걸 넣어주기는 그렇고 그냥 빼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이템이 너무 번잡스럽게 될 거예요. 빼놓게 하고 다음에 티켓을 구성을 합니다. 티켓 1번인데 지금 1번까지 잘 끊었죠. 티켓 제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인보이스 아이템은 토미 도시락의 주식입니다. 주식이 되고 이렇게 해서 티켓 구성을 하고 자, 인보이스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파라미터는 홍길동이 토미로부터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라미터 이렇게 잡아서 다음에 인보이스 크리에이트 해서 인보이스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인보이스 내용을 나중에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보이스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 인보이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트랜잭션을 구성을 하죠. 트랜잭션 엘리어스 트랜잭션하고 ABC 인풋과 아웃풋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ABC 인풋과 아웃풋은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아이템 인풋과 아웃풋은 우리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트랜잭션 열어볼까요? 트랜잭션 해보시면은 ABC 인풋 아웃풋 있고 그리고 바이어 셀러 이제 바이어 셀러가 바이어가 ABC 인풋이고 그죠? 그리고 셀러가 ABC 아웃풋이고 아이템 인풋과 아웃풋을 이왕이면 여기다가 추가를 하는 게 낫겠군요. 그죠? ABC 인풋 아웃풋 밑에다가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아이템 인풋 아웃풋 아이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고받는 그러니까 프로덕트라고 할까요? 아이템이란 표현이 났나요? 프로덕트가 났나요? 아이템즈 밑에 아이템즈가 있으니까 아이템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얘네들은 순수가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반대입니다. ABC 인풋이 아이템 아웃풋이 되고 ABC 아웃풋이 ABC 인풋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제가 안 넣은 이유가 있군요. 왜냐니까 아이템 인풋과 아웃풋은 ABC로부터 ABC 인풋과 아웃풋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추론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뺀 겁니다. 지금 제가 해보니까 그러네요. 그죠? 저도 처음에 넣었더랬어요. 넣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ABC 인풋이 아이템 아웃풋이 되고 ABC 아웃풋이 아이템 인풋이 되니까 제가 뺐습니다. 이전에. 자,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도 아이템 인풋과 아웃풋이 나오죠. 나오고 그다음에 인보이스를 구성하는 거. 인보이스 구성을 트랜잭션 왜 이렇게 돼 있나요? 비그 소시 트랜잭션 이렇게 되죠. TXN과 인보이스 간에 어떤 그걸 구성해 주죠. Before equal 앞에 error가 있습니다. TXN inverse 아 그러네요. 여기 지금 equal이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넣어주고 왜 이렇게 떴나요? Undefined function invoice 1 invoice 1이 아니라 invoice죠. 자, invoice 1에 넣고 다음에 티켓과 마찬가지 티켓 1으로 되어 있는데 티켓이죠. 그냥 티켓으로 해서 넣어주고 그리고 클릭로드 티켓 하면은 티켓이 구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티켓은 이전의 티켓하고는 많이 달라요. 이전의 티켓은 destination 있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아이템 아이디만 딸랑 있습니다. 그죠? 얘는 물건을 그러니까 배송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배송할 수 있는 주식을 사고 가고 하는데 종이 주식을 쓰지 않는다고 상정을 합니다. 우리는 종이 주식을 쓰지 않으니까 이 종이 주식을 배송하고 추가할 필요가 없죠. 그죠? 표준화폐와 마찬가지로 주식도 종이 주식이 아니라 전자 주식으로만 거래하는 걸로 하죠. 됐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트랜잭션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자, 남은 건 뭘 해야 되나요? 남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또 퀴즈가 나가는 거죠. 퀴즈. 물론 제가 작성한 코드들도 나중에 다 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 라이트
adjust라고 해야 되나? adjust. adjust the BS of both Hong and Tommy. Tommy의 BS를 수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아, 이거는 회계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될 거예요. 회계학 장부 조정하는 것을 모르고는 힘들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과제 됐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가상의 트랜잭션 몇 개를 넣어서 가상의 트랜잭션 몇 개로부터 토미 엔티티의 파이낸셜 인덱스들 including intrinsic value. intrinsic value of Tommy entity. intrinsic value를 포함하는 Tommy entity의 여러 재무지표들. 그러니까 우리 financial report 본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이죠. 여기에서 봤던 요 지표들을 한번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요것들. 그런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금융공학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조금 하기 힘들 거예요. 어쨌거나 이번 자본시장 부분에서 장부 주식을 거래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이걸로 그냥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고 다음에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T2 화폐, 우리 표준화폐 T1, T2 있잖아요. 그게 자본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내용을 또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